오늘 시간 루아하 코데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오늘이 벌써 네 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브릿하샤라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드릴 것은 우리 둘째 딸 브라니카의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라함이 그만 이 스와인 후루에 걸려서 너무너무 그 샤킹한 뉴스로 말미암아 놀라고 온 가족들이 근심하고 또 어린아이는 밥도 못 먹지요. 약도 의사가 처방을 해도 토하니까 약효과가 없죠. 또 온몸은 불덩어리로 고열로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번 주일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깨끗이 그 스와인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온몸에서 다 사라졌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그냥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너무너무 그 애기 엄마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그래함을 바꾸라고 그랬어. 손자를 바꾸라고 그랬어. 그래서 막 손자와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히브리 뿌리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기도도 해주고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기도를 해줬습니다. 영어로도 해주고 히브리 말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제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래요.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붕붕 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밥도 잘 먹고 학교도 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일주일 전에 그 몸속에 스와인 후루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토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온에서 통일된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 왕국 때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열 지파는 북쪽으로 갈라지고 두 지파 남쪽 왕국은 남쪽에서 갈라지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남북 통일을 기도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사용하셔 비유로 사용해서 영적인 히브리 뿌리를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이 무너진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을 통일하시고 흩어진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소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니 나의 kingdom come.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적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이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 왕국을 어떻게 건설하시는가 하는 구속의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시게 하여 주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언제나 선지자의 말이 옳도다. 선지자의 말이 이와 합하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알고 깨달은 모든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역할로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성경 해석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5천명을 먹이셨으니 참 기적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그 수천명을 먹인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꼭 우리에게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궁핍한 생활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정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것이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저는 어쩌면은 오늘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참 신선한 내용이지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유월절 잔치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빌립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떡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또 떡 다섯 덩어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은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 이 보리떡 다섯 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모세 오경이요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굶주린 자들에게는 보리떡 다섯 가지가 다섯 개가 정말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떡 다섯 덩어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 마지막 때 부지런히 한국 사람들에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한국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두 마리, 생선 두 마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유대인들, 유다족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퇴락되었고 다윗의 왕국이 지금 무너진 것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를 먹이신 것은 이 두 갈라진 무너진 왕국을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토라를 보면은 북쪽 나라, 흩어진 나라, 이 아수르로 잡혀간 북쪽 나라는요, 온 세계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국가는 통일이 안 됐습니다. 열두 지파가 뿔뿔이 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북으로 갈라진 주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으시는 과정에서 이 물고기 두 마리는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번식하는 것을 물고기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온 바다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기잡이 어부들을 사용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다에 던지라. 물고기를 잡는 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추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6장 14절을 보면은 이 흩어진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기 하여 어부들을 파송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어부들은 고기들을 낚습니다. 그런데 포수들은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와 같이 표현하셔서 그 잃어버린 양떼들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여 어부들은 가서 부지런히 낚시로 혹은 그물로 잡아오는데 동시에 적들이 있습니다. 포수들은요 사냥을 합니다. 여기서 포수는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겪고 있는 테러 분자들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돕는 나라를 테러 행위로 멸망시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이 토라를 보면 전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를 보내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해서, 이 테러 분자들은요 저 아프가니스탄 가보니까 막 산등 막 이 막 굴타가지고 숨어가지고 오사마 빈라딘은 지금 어느 산속에 지금 어느 암 구유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려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선교회 또요 전부 히브리 뿌리로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요. 선교의 전략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고 하신 그 이후의 깊은 내용이 이 토라를 통하여 해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자체가 사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이 사람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람 자체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앉게 하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히브리 바탕에서 앉는다 하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토라의 이신 예수와 앞에서 토라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적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앉아서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벌로 먹이시는데 그 먹이신 것을 이제는 토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승격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도요 토라를 어디서 가는 침을 받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아의 발밑에서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5천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기적을 행하는 점심, 떡을 먹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앉게 됩니다. 앉을 적에 그룹을 지어서 때를 껴서 앉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식 혹 오식직 앉으니라. 출애굽기 18장을 보니까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행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에 두먹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이 토라의 뿌리를 보면은요 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큰 부흥된 순복음 교회가 있죠. 이 구역 예배는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부장, 오십부장, 백부장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게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토라의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푸른 잔디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이 푸른 잔디꽃 이것은 이 땅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을 계속 먹이시고 또 생선도 주시는 이 자체 나누시는 자체가 히브리 뿌리의 사상 속에는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라 속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토라의 바탕을 통하여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나눠주고 난 뒤에 붓으로 향하여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둔다는 것은 추수를 말합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절 메시지가 제대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먹이시고 난 뒤에 부스러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라. 이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뿌리에서는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것을 토라를 가르치시고 배불이 먹고 난 뒤에 남은 조가 거두는 것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도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싫어하는 사람 다 내쫓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목사들이 대개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를 내쫓습니다. 교단에서도 좀 이상한 거 했다고 뭐 출교를 시킵니다. 이것은 토라를 알지 못하는 그 못된 목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시고 양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찾아서 모으십니까? 부지런히 모으십니다. 이것이 참 목자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토라 속에 숨겨져 있어 신약에서도 이렇게 양떼들을 돌보고 또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는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5천명을 모이시는 사건에서도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종말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것, 부스러기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 뿌리 강의를 하면서요. 매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합니다. 사실 이 전 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 회당과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교회는요. 건물이 다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지 또 매년 똑같이 그것을 되풀이하지만은 할 적마다 새로운 계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매력입니다. 히브리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예레미야서 23장들에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종말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스러기 남은 조각, 남은 자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것을 모아 한 우리로 돌아오게 하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에도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에스겔서 34장 11절에도 나 주여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남은 조각을 찾는 것, 거두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호세아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은요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전부 한 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차이가 도무지 없습니다. 완전히 assimilated,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쓰셔가지고 그 아내와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자, 북쪽 왕국 에브라임 열 지파가 뿔뿔이 헤어진 것을 이제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토라를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행음합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이게 흩어진 북부왕국입니다.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진 백성들 다 먹여 남은 부스러기까지 다 모으니까 몇 바구니가 됩니까? 네? 열두 바구니가 됩니다. 이 열두 바구니는 주님께서 뿔뿔이 헤어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제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한 우리 흩어진 양떼들을 전부 모으니까 흩어진 갈라진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제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여기에 열두 지파의 그림을 제가 열두 광주리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열두 바구니가 남은 조각을 다 찬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와만 잘 공부하면은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1등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와의 신부직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500페이지라 굉장히 무거워요. 저 한국에서 와가지고 시애틀 항구에 통관돼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나르던 인부가 얼마나 책이 무거운지 낑낑대면서 그 기계로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절 보고 좀 도와달라고 저도 했더니
이 책 한 권이 오늘 굉장히 무거워. 이걸 2천 권이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건 보리떡 다섯 거리와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다. 우리 전명자 목사에게 사녀 주시. 아멘. 내가 이 열두 광절이가 차고 나올 정도로 뿌려가지고 그 조각을 거두라. 이 보라 말씀의 참 깊이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예수와의 신부를 우리가 보라를 통해 공부하게 되면요 오늘 저녁에 휴고의 영광이 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길을 이 도라의 비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열두 광주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영광의 왕국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결국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통해서 말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종례 생각할 적에 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회개하여 주의 나라로 돌아온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바탕을 통하여 이것이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종말론을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북쪽으로는 북왕국 남쪽으로는 남왕국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에브라임 둘째 아들입니다. 남쪽 왕국은 유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큰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탕자에 비해서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한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도 한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제가 여기서 히브리 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브릿 하샤다 시작을 해석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히브리 바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이 한 아들이고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에브라임이 한 아들이고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 둘째 아들 남쪽 장자 아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와 똑같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중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장자입니다 하는 그 명분을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에브라임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군깃을 내가 주소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장자권 축복과 유산을 내가 가졌으니 먼저 주십시오 하고 둘째 아들이 욕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물질 받고 축복 받고 그러면은요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볼 적에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이 좋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요 컸다 하면은 교만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겼다 하면은 꼭 탕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로만 카톨릭을 보세요. 얼마나 정치와 결합을 해가지고 황제와 또 교황이 이렇게 서로 잡아가지고 힘을 합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 교국가로 이렇게 통일시켜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음행을 행합니다. 재산을 탕진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 있는 교회 이름이 제일 미국에도요. First Presbyterian Church, First Methodist Church, First Full Gospel Church. 전부 제일.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왜? 교회가 컸다음에는 그냥 제일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권을 줘가지고 상속권을 줘가지고 일단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음행을 합니다.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공부할 적에 한 번도 이 히브리 뿌리로 보지 못한 분은 이번 이 길 예수께서 23장 2절에 해보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리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잔을 낳았느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입니다.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옛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참 물건이 생기고 뭐 무슨 직책이 높아지면은요 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은 이 유혹을 극복하여 반드시 도를 잡아요. 도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멘. 기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초를 갖게 되면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기름 준비한 등불을 준비한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그 축복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려면은 토라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토라를 지키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다시 말하는 에브라임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행음하는 장면 우상 숭배하는 장면 이래가지고 사실 이 에브라임 하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가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잘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되는 모든 방법은 다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것을 AD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부터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물건이 있으니까 꼭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다 탕진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는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빨리 내게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기근이 임하게 된다. 이 세상에 기근이 있으면은 그때 말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히브리 뿌리뿐만 아니라 이 올소독스 주들이 이 말세를 보는 메시아의 오심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근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시고 거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적인 음식이 뭐라고요? 토라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토라의 기근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말세 크고 어두운 날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너희가 마지막 때 꼭 엘리야가 엘리에게 명한 내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엘리야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를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게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 토라의 말씀은 지금 듣는 귀가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유월절에 뭐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할례. 그래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하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그 열 지파가 북왕국이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세상에 그저 흡수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물질은 풍부한 것 같고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 교회는요 토라가 없는 상태에서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도 요한계시록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브리시트 창세기에 아들을 위하여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 집을 지어가지고 같이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 신부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가 되어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토라의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가 궁핍한 기근이 있는 이 상태를 깨닫게 해줘야 지금 금세기에 이 히브리 뿌리 운동도 지금 미국 유대인들 뭐 전 세계 뿌리 히브리 뿌리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기근을 다시 회복하는 이 토라의 회복 운동이 지금 새로운 마지막 때 성령의 늦은 비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핍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겨져 있는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아를 제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가요 호세아 9장 3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에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성경의 이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 중에 정말 음식이 고갈해가지고 이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또 돼지 국 속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삼겹살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삼겹살. 더러운 그 음식을 먹는 거. 이게 토라를 떠난 영적 기간. 이걸 상태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식당에 가가지고 돼지 주먹연배를 그렇게 많이 주문들을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탕자가 죄인 돼지 주엄 열매를 즐길 것이 아니지요. 빨리 빠져나가죠. 그거 먹으니까 이야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살찐 송아지 먹었는데 내가 이게 돼지나 치고 이게 돼지 주엄 열매 같이 먹고 이때 비로소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난다는 건 잠에서 부스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게 히브리의 수고가 다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하면 아, 내가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겠다.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접하.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큰 이력이 시리니 지금은 그를 큰 이력이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이제 정한 기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이 마지막 때니까 전부 깨어나요. 깨어서 기근 상태인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리떡 다섯 개로 생선 두 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좋아하셨으니까 저도 생선찌개가 좋더라. 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먹다 보니까 이 토라하고 비슷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기억하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이건 영적인 잠에서 깨닫지 못한 것을 토라를 알지 못하고 그 기초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서 있다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참 탕자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늘나라의 헌법이 무엇인가를 빨리 고시 공부를 해야 돼. 이 법을 공부를 해야 돼. 고시 공부. 그 헌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앞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에 영적인 회복에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회복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갑니까? 회복 앞에는 언제나 회개가 먼저 가요. 일어나는 것이 먼저 우선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 이게 전부 철저히 토라에 나오는 기초입니다. 제가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이만큼 신약에서 확인된 말씀이 벌써 오래전부터 구약의 토라를 통한 이미 우리에게 기초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참 시간들에 제가 성경 말씀들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땅을 권고하리라 기억하리라. 회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빌트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약으로 삼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갈라디아서 보면 전부 아브라함에게 본 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그 언약이 복이 아니죠. 복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회개하라.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 오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웰컴.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틀어진 사람하고 오래 떨어졌다 그 사람 회개가 돌아오면 안 받아줘요.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참 목자이신 진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받아주십니다. 모든 큰 일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 공부하면 예수님의 참 목자상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목회학 박사 논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목회학 박사 수없이 공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메시아를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이 법을 메시아신 참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토라 속에 숨겨진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오신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나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서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요하신 나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가 나 시간이 없어 빨리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놀라운 참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흩어진 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결혼식과 같습니다. 아멘. 결혼식 때 누리는 기쁨은 나갔던 당자가 다시 돌아가는 기쁨하고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 토라의 바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예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어야 이게 추수감사절이 나와요. 재림하고 추수감사로 똑같습니다. 주님이 추수하는 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웨딩 주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 여기에 처녀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노인도 다시 청년도 나오고 주님과 결혼하는 나이 들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쁜 18세 아름다운 처녀로 주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고 주님이 흩어진 자를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은 주님과 결혼하는 날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로가 돌아온 것이 결혼의 기쁨 같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33장 7절에도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당자는 결혼식 때 나누는 기쁨으로 환영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회개하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부설까지 다 합해가지고 열두 광주로 다 채우고 아버지 집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막 기쁨과 결혼식에 환희가 온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 중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토라를 전부 탕진했죠. 떠났었죠. 근데 다시 회개로 돌아오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토라를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막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니까 제일 또 시기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회도 이제 아, 로마서 11장과 같이 뭐가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요, 접붙임. 유대인이라고 뭐, 오리지널, 제일,
원조가 아니에요. 요즘 식당도 원조들 이렇게 많죠. 진짜 원조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원조가 아니라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 접붙임 받는다. 이 자체 어원을 보면 시온이라고 합니다. 영어 말로 옛날 영어로 접붙임, grafted in 이 자체가 쓰세요. 시온입니다. 아주 하여튼 히브리풀을 공부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많이 스킵을 합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참 모으시게 하여 마지막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성령 주신 그 원뜻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나가 증거자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보니까 두 흩어진 나라가 나는 예루살렘 유다는 큰아들입니다. 남쪽 유다입니다. 남한국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뿔뿔이 헤어진 에브라임 부가국입니다. 이 흩어진 나라를 내가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물고기와 같이 낚아가지고 남은 자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두 광지를 채워서 무너진 다윗의 천막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이 일에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과 저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주님이 곧 돌아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모든 역할과 그 뜻을 증거자로 너희들이 성령 받고 증거하라. 사실 성령 받으면은요 토라를 사랑하고요. 왜 토라는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옛날에는 돌판에 세웠지만은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하여 내 속에 새 영을 부어줘 가지고 성령께서 그 제 위례 오순절 날에는 토라를 주셨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주셨 새로운 언약을 주셨 신원 언약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무진한이 토라의 증거자가 돼. 이 토라 속에는 다시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모은다는 건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어떻게 그 흩어진 장막을 모으시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돼가지고 결국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이제 두 아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두 짝이 하나가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지금 딱 하나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남쪽 왕국입니다.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원족 속이라 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이 무너진 장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막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오늘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둘로 갈라진 찢어진 나라,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부스러기로 떨어진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긁어모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영광의 날 이제
주님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 다윗의 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메시아가. 에스겔 37장 2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수님의 이 메시아 왕국 시대는 모두가 다 토라를 따릅니다. 그들이 다 규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 느진비 성령님 토라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신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준비하시기를